오늘의 하울을 위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어요. 약간 하찮게 귀여운 대형오리가 반겨주고 일단 시작은 캐릭터백에 끌려 MCM에 왔는데 얘를 샀어요. 진짜 너무 귀엽죠? 와, 그리고 MLB에 와서 핑크 모자를 샀어요. 제가 평소에 모자를 일절 안 쓰는데 곧 일본 여행을 가는 관계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생로랑 매장에 왔어요. 제가 또 곧 이직을 하면서 출근백으로 사이즈가 좀 있는 백으로 사려고 둘러보다가 이 두 가방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왼쪽은 체인 로고 둘 다 블랙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빈티지 라인 백이에요. 어쨌든 이 매장에서도 샀습니다. 아주 안 먹어도 배부른 쇼핑 끝! 400만원 하울 바로 보시죠. 하울의 주인공들 바로 모시겠습니다. 아, 장갑도 한번 껴봤습니다. 짠! 어떤 백을 먼저 언박싱 하실까요? 바로 MCM부터 하울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백 먼저 빼드리고요. 단단히 묶여있네. 네. 까꿍. 고객님, 너무 영롱하죠? 뒤에 보시면은 끈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책가방처럼 멜 수도 있고요.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트러블 하나 없이 관리를 잘 받았답니다. 귀를 보시면 양 옆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보시면은 끈 하나를 이렇게 양쪽에 걸어서 숄더백으로도 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바닥을 보시면은 엉덩이가 일자예요. 잘 앉아있죠? 혼자서도 잘 앉아있을 수 있답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크를 내려 보실게요. 카드가 들을 버리고요. 버리고 또 카드 버리고 안에 보시면 주머니가 없어요. 카드도 넣을 수 없고 그냥 공간이 있어요. 주먹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한 네다섯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 두 번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짠! 바로 생로랑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제 최애 백이에요. 제가 이 정도의 백을 고객님이 사고 싶으시다 하셔서 보여드리는 건데 제 주먹 사이즈 크기와 비교하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로고가 일부러 기스를 냈어요. 왜냐하면 빈티지 라인 백이기 때문이죠. 체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스가 있어요. 이건 일부러 낸 거라 굉장히 캐주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처럼 이용할 수 있고 자 버리고 버려요. 안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카드 두 개 넣을 수 있는 진짜 카드 들어있네. 버리고 가운데 또 주머니가 있는데 넓어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또 공간이 있고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 하나 있고 양쪽은 이렇게 생겼고 네, 세 번째 가방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작죠? 네. 이것도 생로랑이에요. 내 사랑. 자, 한번 꺼내볼게요. 작죠? 아까랑 다르게 이것도 빈티지 라인이어서 체인과 로고에 살짝 기스가 있고 이 겉에 있는 가죽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일단 버리고 카드도 버려. 안에 보시면 카드 두 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바깥쪽 이쪽에도 카드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카드 또 두 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총 네 장 넣을 수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고 아까랑 백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작죠. 미니백과 미들백이라 하나요? 어쨌든 저의 400만원 명품 하울 고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끝! 이거 맞나?